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내용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매순간마다 친밀하게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나아간다? 이것은 구약의 언어로서는 절대로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백성이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빠, 엄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빠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 아빠라고 말을 하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핏덩이 아이가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임을 인식을 했을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단어씩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게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성도로서 고난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실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그 특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녀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파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이 확고한 관계를 철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죠. 육신의 부모가 되든지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영이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천륜을 뛰어넘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누가요? 성령님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정말로 돌아볼 때 이제는 끝났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기억이나 하시겠나,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환란 속에 우리가 몰렸을지라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로 의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성령님께서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당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이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굴골짝 그 빈들에 홀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시커먼 시궁창에 그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간절히 여러분 그 단어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믿음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위험한 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아빠, 엄마는 내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정말로 영생에 걸친 영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깊이 있게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 분명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영으로 사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는 신앙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 두 번째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피부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온 우주만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 신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의 상속은 사실 유산이 별로 없죠. 그런데 대제국의 황제를 아버지로 둔 그 왕자에게 주어질 유업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의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깊은 영적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상관의 인생을 살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는 주의 성도는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그 상황이 여전히 즐겁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야, 저게 말이 돼? 가진 것이 없는데, 다 빼앗겼는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임받았듯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역임받았듯이 너 예수에 미쳤구나, 적당히 믿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어쩌면 살다가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믿는다는 예수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예수를 향해서도 육신의 형제들이 미쳤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가끔씩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신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면 별것 아니게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늘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여러분 부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새벽에조차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속자로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자녀가 아무리 많은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탕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관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과 그만큼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날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교육을 시켜왔듯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오늘 또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본이 되시는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계셨던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순종은요 안락한 호텔에 들어가서 그 고급스러운 침대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로서는 버겁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의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현세적인 복도 받지만 더불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신앙적 고난도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의 고난을 통하여 신자는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제라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루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 특권에 맞는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듯이 영으로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오야 내가 알고 있단다. 네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구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 샬롬의 복을 오늘도 온종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헤아리시는 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신앙은요 친밀감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벽 미명에도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시고 장차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욱더 큰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령님께서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고난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의 의미와 가치, 그 보상을 믿고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으로 사는 귀한 영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